안녕하십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나이 들수록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기라도 하는 듯이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을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는 통에 한순간에 천박한 인격을 드러내 보이고 그동안 잘해줬던 공마저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놈의 화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간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의 폭풍을 잠재우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 잘 내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든 것이고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천박하다고 할 수밖에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다혈질이어서 불같은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나이와 함께 더욱 구차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천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무엇보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효과 만점의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폭풍을 잠재우는 비결 첫 번째, 화를 낼 가치가 있나? 별것도 아닌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마음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확 올라오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내 자신을 삼켜버리기 전에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빨리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인격과 맞바꾸면서까지 화를 낼 가치가 정말 있나? 사실 방아쇠를 당기듯 내 신경을 딱 건드리는 것이 무언가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 내 자신을 천박하게 만들면서까지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는 것에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음 챙김이 별거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마음 챙김이죠. 분노의 폭풍을 잠재우는 비결 두 번째,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화를 내서 정말 원하는 대로 뭔가 바뀐 게 있었나요? 자신하건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되레 성격만 더 더러워졌고 성격 지랄 맞은 사람으로 주변에 찍히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젠 가족들조차도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 중에는 이 못된 성격을 어렸을 적부터 보고 배워서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거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화내서 좋게 바뀐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자고요.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가슴 속에서 화가 싹 트려고 할 때 제 스스로 이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 됩니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이러면서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제 이성을 깨웁니다. 제가 효과 만점이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저는 이제 화를 웬만해서는 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노의 폭풍을 잠재우는 비결 세 번째, 관계의 소중함부터 생각한다. 버럭 화를 낸다고 해서 사실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화를 낸 후에도 머리끝까지 차오른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내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자책을 곧 하게 되니까 마음이 영 편치도 않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얼굴 한번 먼저 보고 자신이 화를 불같이 낸 후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상하게 돼도 괜찮은지, 이번 일로 관계가 아주 끊어져도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아유, 자식한테 화를 내는 것도 다 어렸을 때 뿐이지. 어렸으니까 무서워서 참았지. 이제 머리 크면 그것도 참아주질 않습니다. 화가 나려는 그 순간만 지혜롭게 비켜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분노보다 덜 소중한 관계는 없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소중한 관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또 사소한 일로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만큼 천박한 모습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의 싹이 돋고 미간이 찌푸려지려는 순간을 알아채서 바로 첫 번째, 이게 내 인격과 맞바꾸면서까지 화를 낼 가치가 정말 있는지, 두 번째, 세상에 화낼 일이 하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화내는 것보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화가 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마음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먼저 나를 삼켜버린다면 마음 수련이 덜 된 것입니다. 제가 다 해본 것이고 지금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분노의 폭풍을 잠재워 천박하게 늙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